네, 출발 증시현황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하창봉 대표 함께 할게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안 네, 자체 2.5 단계.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진으로 목소리로 함께 만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슈가 건설주 강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제 이제 52주 신고가 경신했던 종목들도 꽤 있었고, 최근 앞서도 잠깐 이제 뉴스 그렇죠. 기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장관 교체와 연관해서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해요. 최근의 상황 어떤지 일단 짚어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건설주는 그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종합주가지수와 약간 후행하는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좀 코스피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대부분 이제 건설업종이 갖고 있는 그 약간의 무거운, 그리고 이제 보통 주식은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 구성으로 보면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 업종이 많다 보니까 건설주는 성장주의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지수와는 조금, 그러니까 지수가보다 먼저 치고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올해 접어들어서는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4월달, 5월달이었고, 지금 12월 접어들어서 건설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이거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코스피 쪽 선도 빠르니까, 주가랑이 갈라 그러면은 매출이잖아요. 실적인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 자료와 국토부 자료를 좀 참조를 해봤습니다. 올해 2020년 자료를 좀 같이 보겠는데요. 국내 건설 수준은 거의 180조 원 정도를 상회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180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봤더니, 그러니까 10월달까지 누적 데이터는 확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 수주, 이거는 이제 주택과 비주택을 비주거용까지 다 합산한 부분인데요. 145조라고 합니다. 145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145조라는 거는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0월 누계 대비해서 한20%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조금 더 주목하는 부분은, 올해 뭐 우리나라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부동산 때문에 난리잖아요. 주거용 주택 수주는 거의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건설에 대한 수주가 50% 이상 증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럼 또 건설업종의 그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 통상적으로 11월, 12월 달에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월간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1월부터 10월까지보다 11월 15일, 그러니까 11월 달, 12월 달이 다시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여러분들 연말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깨는 거 보셨습니까? 이게 좀 비근한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연말에 멀쩡한, 뭐, 저러진 않겠지만은, 뭐 상하수도 구멍,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연말 공공예산 집행이 있습니다. 뭐, 정기국회가 끝나고 이제 내년도 예산이 다 확정이 났습니다만은, 예산을 털고 가기 위해서 연말에 의도적이라는 건좀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공공 예산이 확 집행되다 보니까 이 데이터라는 180조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죠. 근데 180조 원이라는 수치 자체는 거의 뭐 지금 3년, 2년 연속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분위기라면, 물론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내년도 좋냐, 무조건 장밋빛 전망을 던지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현재 페이스대로와 최근 예산안 통과를 보면 내년도 내후년까지는 건설 수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좀 기대적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뉴스들을 좀 보면 건설주들이 올라오는데 이제 그 요인들을 찾다 보니까 장관 교체가 이제 일단 그래서 떠오르게 되는데 장관 교체를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뭐더 많이 짓는 그런 그런 부분들 것과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그래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까요? 뭐 많이 아시는 게, 이게 사실 건설주 이야기할 때는 저도 발언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고 최대한 정제해서 하는데, 뭐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올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게 정부의 실패냐,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이 분양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많았거든요. 데이터를 보면 사실 뭐좀 확인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파트 연도별 분양을 보면요, 이게 뭐 예전에 보면 2015년도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게 51만 7천 호죠. 예, 2015년도에 가장 피크를 찍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쭉쭉쭉 내려오다가 작년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34만 호. 그리고 이제 올해가 거의 예상이 38만 호 정도니까, 연도별 아파트 분양은 다시 2019년 문재인 정부 접어들어서, 그러니까 전 정권 박근혜 정부 때 가장 최고치를 찍었었고, 그러고 나서 조금 내려오다가 2년 전부터 조금 올라간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가 38만 호가
뭐 어느 정도까지 더 증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이 데이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분양의 그 개수가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증가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바로 제가 다음 이야기를 좀 같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설 투자 이야기할 때는 토목도 있고 비건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조금 다음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네. 2018년과 2년도, 20년도 지금 10월달 누적을 보면 주거용 아파트의 비중이 예 폭발적으로 56조에서 70조로 증가했습니다. 물론 이제 막대 그래프의 상대 비율을 보는데 한 2년 전에는 비슷비슷했어요. 주거, 뭐 건축, 토목 다 비슷했는데 실제로 올해 접어들어서 전체적인 그 수주 증가도를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주거 쪽이 49%를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체 이 배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주거용 그 건축의 중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사실 도로 뭐 도로하고 토목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은 뭐 아파트 많이 지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은 뭐 올해 뒤로 오면서 수주가 좀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고 그걸 주가가 반영하고 있다라고 또 한 측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지가 될지를 보려면 물론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만 공공 부문에 있어서의 예산이 어느 정도 연속성 있게 잡혀 있는가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포인트 잡을 수 있을지 좀 볼까요? 예, 뭐 정치적 관심 많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이제 정기국회 끝났고 임시국회 조금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내년도 국토부 예산 기금 확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국가적인 자료를 보면 전체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이거 가지고 또 아마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사실 조금 깊은 이야기는 차지를 하겠습니다. 8월달하고 12월달하고 그러니까 어제 발표 그러니까 어제는 아니죠 12월달 발표된 걸 보면 전체 예산안이 전체 예산안입니다. 23조 그러니까 15% 정도가 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8월 달보다 지금 12월 달 접어들면서 조금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건설 쪽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인데, SOC 투자 같은 경우가 원래 2000, 본 예산이 한 18조였는데, 21조 4천억까지 올라갔고, 일단 14.9%. 그리고 이제 항공공항 쪽이 조금 증가폭이 큽니다. 증가폭은 큰데 절대 금액은 또 작죠. 3,500억 정도니까, 한 30%. 투자원도 제가 퍼센테이지만 예 46% 했습니다만 절대 금액 기준으로 보면 8천억입니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도로 철도 쪽에서 좀 압도적인 SOC 증가가 좀 나온다 이런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만 좀 봤을 때 그냥 이걸 면면이 다 분석을 해서 그럼 도로는 토목 쪽이잖아요. 도로 철도는 토목 회사가 좋냐 이렇게 분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표를 보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예,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SOC 간접 쪽도 예산안 자체를 증가했다는 것은 뭐 지금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국내 건설이나 또는 아파트가 아닌 토목이라든 이런 쪽 하는 쪽으로도 몇년 전에는 조금 기대감을 조금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 이제 최근에 건설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때요? 근데 건설주가 보면은 원래 싸요. 우리가 지금 종합지구에서 2천 뭐 3천 이야기 나오는데 솔직히 말해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10배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근데 건설주의 가장 큰 매력은 PR이 낮다는 겁니다. 3에서 7배 정도인데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몇 개 건설 탓을 봤더니 GS 건설이 한 5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대림 건설이 한 3배, 현대건설은 조금 비쌉니다. 밸류가 10배 정도 나오고 있고 이번 주 좀 많이 폭등을 했던 H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죠. 요게 한 7배. 그리고 푸르지오. 제가 아파트 그랬는데, 푸르지오가 대우건설이 한 7배, 5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주의 가장 큰 포인트는 싸다는 거예요. 물론, 건설주는 원래 쌉니다. 성장주가 아니니까. 그런데, 올해가 진짜 유동성 장세에 딱 맞물리니까, 이 싸다는 논리가 지금, 건설주들이 외국인이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이 사는 건설주도 있는데 기관들도 집중적인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좀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변창흠 후보자 아마 변창흠 후보자 이야기 나왔을 때 이번 주 가장 많이 오른 종 기업 중에 하나가 예 H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건설사들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뭐 토목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우리 GS는 자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H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디벨로퍼잖아요. 디벨로프다 보니까 HD센터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용산역 세근 개발 이런 게 좀 많이 부각이 된 거죠. 어쨌든 시장에서는 변 후보자가 뭐 과거 발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공공부분 공급을 늘려서 주택을 잡아야 되지, 공급을 막고 뭐 규제를 해서 막으면 안 되지 않니, 그런 발언도 있는데, 과연 이분의 향후 정책이 그렇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은 현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상당히 주목한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포인트는 뭐냐면 건설주는 금리가 쌀 때 원론적으로 보면 원래 조달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좀 매칭이 됐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보면 건설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피수로 지어가지고 분양해가지고 다시 감동고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금리 상황에서는 원래는 미리 올랐어야 되는데 좀 늦었지 않나 볼 수 있고, 탑으로 뽑으라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거의 대부분이 전 정권사가 GS건설을 탑으로 뽑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GS건설이 뭐 민간 부분도 괜찮고요. 뭐 자이 아파트 그 브랜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 같은 거고, 수철이라든지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탑은 GS건설 보시고, 기타 다른 기업들은 대림건설, 현대건설, HD산업개발, 대우건설 때,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GS건설 탑으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림건설, 현대건설, HDC, 대우건설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작은 건설사들, 서희건설이나 보니까 서희나 뭐 경남기업들은 주가 별로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철저하게 대형 건설사, 수도권, 경기권에서 영업을 많이 하는 건설사들이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